북한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보고 있는 거죠. 영원한 태양 같은 존재다. 이 대북주의자들이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이 지지하여서 우리 3천만 민족을 분열하고 김일성 왕가가 이루어졌으니까 북한이 오늘로 태어나게 된 가장 출발이 김일성으로 봐서 좋을 것 같습니다. 70여 년 전의 얘기입니다만 제가 김일성을 처음 만났을 때는 25살이었고요. 그때는 김일성보다는 본 이름이 김성주였는데 After 40 years of Japanese domination, Korea makes a start on the road back to national independence. 김일성은 해방될 때 30여세로 내가 같은 고향이고 또 김일성하고 저는 초등학교 선후배 관계입니다. 김일성이 어렸을 때부터 키가 크고 그 함께 학교 다니는 그 선배들 얘기 들으면 항상 그 축구팀에 김일성이 이제 주장이 됐다 그래요. 그 친구 하는 말이 골목대장이지. 자기들 다 끌고 다녔다고. 김일성이 아마 동네 어른들을 좀 모시고서 고향에 돌아온 잔치를 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것 같습니다. 다 합해서 한 10명쯤 갔는데 다 이제 50대 이제 교회 장로님들이 중심인데 나도 같이 가자고 그래서 이제 간 겁니다. 조발을 같이 먹으면서 해방됐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면 좋겠냐 그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이 선생님들한테 숙제를 발표하는 것 같이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해야 할 일은 첫째가 친일파 숙청이고 두 번째가 모든 국토를 이제 땅을 국유화하는 거고 세 번째가 이제 모든 기업체 회사들이죠. 회사를 이제 국영화로 하는 거고 상당히 이제 지식보다는 의지가 강하고 목적 의식이 강했던 사람이다. 내가 할 건 한다. 만주 일대에서 항일 운동하면서 이제 군사적인 충돌이라든지 여러 번 있었는데 김일성 이름으로 일으킨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한 20일쯤 있었는데 김일성 장군 환영식이 평양 공설운동장에서 있는데 김일성 장군 보려고 갔는데 가보니까 김일성이 아니고 우리 동네 성주야 그래요. 하도 이상해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성주야 틀림없어. 일반 시민들은 의심스러웠죠. 김일성 하면 그래도 50대쯤 된 장년 군사 경험도 좀 있고 그런 사람일 텐데 저건 30대 젊은이가 나왔으니까 가짜다. 그때 이제 내 예감이 뭐인 거 아니 김성주가 만주에 있을 때에 거기서 이제 뽑혀가지고 저 사람을 김일성을 만들어서 내보냈구나. 김일성이 초밥 먹을 때 얘기하는 것에 고대를 했어요. 그때는 혼란기죠. 그 공산당은 그 안에서 피어 올라오고 반공산 세력은 다 밀려나고 47년 봄부터는 내가 여기 더 있다가는 재폐 가거나 감옥에 갈 수밖에 없겠다.